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만 위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찬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 해설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이 찬송가의 시작인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소환되었을 당시 많은 이들이 루터에게 재판에 나가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말린 것이죠. 그러나 재판 전날 밤에 루터가 시편 46편 1절을 읽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루터는 바로 찬송가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이라는 찬양을 지어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고 용기를 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소개하는데요. 1940년 부활절 아침에 평양 산정현교회에서도 이 찬양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에 이 찬양을 하신 것이죠. 조 목사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르며 그 무서운 순간을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1948년 산정현교회 후임이신 김철훈 목사님도 공산당원들에게 잡혀가는 순간 이 찬양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힘과 규모 또 기세로 압도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강한 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맥락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겉보기에는 강력한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은 타고남은 재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시아의 손자 요아스에게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우시아와 그의 아들 요담은 아수르에게 반 아수르 정책, 아수르에게 강경한 정책을 썼던 왕들입니다. 그러나 그 요아스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수르에게 재물도 바치고 친 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입니다. 그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던 나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왕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죠. 쳐들어온 이유는 자신들은 아수르를 반하고 있는데 친 아수르인 이 나라, 이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무서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모두가 다 유다를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본문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자신의 나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왕과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에, 2절 하반절에요. 그렇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기록합니다.
안정되지 못한 삶입니다. 불안과 긴장 속에 사는 삶입니다. 지치고 소진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대표적으로 아람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왕, 르신과 베가는 불타오르는 무시무시한 불과 같습니다. 무섭죠, 두렵죠. 이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는 이 상황이 참으로 버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무시무시한 불과 같지만 다 탄 재와 같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힘을 목도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구약의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거인입니다. 위협적인 존재죠. 압도적인 존재들입니다.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인은 허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인 중에 거인은 누굽니까? 거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 골리앗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의 모습과 목소리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잔뜩 움츠러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부실한 자였는지 사무엘상 17장에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오는 장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고대 전쟁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을 보면 군대를 대표하여 앞서 나가 싸우는 장군들은 근육질에 날래고 민첩합니다.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액션 씬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상하고 골리앗을 보면 참 의아합니다. 그런 장군들과 다르게 골리앗은 보디가드를 앞세워서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43절을 보면 골리앗의 사정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기 막대기라고 쓰여진 단어가 원문 영어 성경 모두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대기가 아닌 막대기들로 번역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40절에 분명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막대기가 막대기들로 보일 정도로 부실했던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거인은 뇌 한 부분이 비대해져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는데 뇌가 커지면서 시신경을 누르곤 한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심각한 난시 혹은 복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44절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다윗을 보며 내게 오라고 합니다. 적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 공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앞선 장면들이 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보디가드를 앞세워서요. 사환인데요. 자신의 비서를 앞세워서 방패로 막고 활로 공격할까 봐.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엉금엉금 그 전쟁터로 기어나가고 있는 골리앗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불쌍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시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압도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포가 더욱 크게 들리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빕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에 집중하여 그것이 정말 커 보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두 부지깽이와 그루터기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라 선언하시는 주의 말씀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자녀답게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포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